저는 동물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양이랑은 특별하게 인연이 많더군요. 저랑 특별한 인연이 있던 고양이가 있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04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 사촌동생이 고양이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려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숙모님은 고양이 알러지가 있으셨는데 결국은 안되겠던지 저한테 맡겨버리시더군요. 그렇게 하여 저와 그 고양이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개는 길러본 경험이 있는데 고양이라고는 아무렇게나 키워도 되는 집고양이만 키워봤었기에 고양이 종이 그때 러시안 블루였습니다. 이름은 페코이고 암고양이고 나이는 6개월 된 녀석이었죠. 그런 고급스러운 녀석이었으니까 키워본 경험이 없던 저로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뭐 처음엔 그냥 밥만 주고 똥만 치워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완전 애기 하나 키우는 것보다 손이 더 많이 가더라는. 뭐 그러면서 정도 많이 들고 녀석도 저를 잘 따랐습니다. 저녁에 일을 다녀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제가 이러저리 돌아다니면 강아지처럼 저를 쫄쫄 따라다니고 이러니 안 이뻐 할래야 안 이뻐 할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키우기 시작한 지 채 두 달이 안 된 그 시점이었죠. 이 녀석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거의 초죽음이 돼가는 것입니다. 전 너무 놀라서 병원에도 데려가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비가 오는 날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차갑게 굳어버린 시체가 되어 있더군요. 정말 슬퍼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정말 정을 많이 준 녀석인데. 전 제가 젤 아끼는 손수건에다가 페코를 곱게 싸고는 적당한 크기의 종이박스에 담아뒀습니다. 밖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묻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후로 비가 3일은 더 왔습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페코가 죽고 그 주검을 놓아둘 곳이 없던 저는 페코를 담은 박스를 일단 베란다에 놔두기로 했습니다. 통풍도 잘 되고 비가 며칠 동안 온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썩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슬픔에 잠긴 채 페코와의 즐거웠던 한때를 생각하며 밤이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어슴푸레 잠이 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깊은 잠이 들기 시작할 무렵인데 저 멀리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잠결에 들리는 거라 전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냥 있었죠.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그 소리도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귀 바로 옆에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잠은 다 깬 상태였는데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죠. 오히려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몸이 점점 경직된 것처럼 빳빳하게 굳어가는 것입니다. 이젠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에야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더군요. 이미 놀랄 만큼 놀란 상태라 잠자리에서 일어나 답답해진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물을 마시러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고 거실 끝에 베란다 쪽을 보는 순간 전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멀리서 비춰오는 희미한 불빛의 실루엣 사이로 고양이로 보이는 그림자의 형태의 무엇인가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두세 마리 정도로 보였습니다. 마침 컵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인지 어머니께서 불을 켜고 나오시더군요. 그러자 그 형태들은 자취를 감춥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으시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3일 정도 지나서 비가 그쳤고 날씨가 그렇게 막진 않았고 약간 흐린 날이었습니다. 전 혼자서 고양이 시체를 들고 가기가 조금 그렇더군요.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근처 사는 친구놈을 꼬드겨 페코를 묻어주기 위해 한적한 야산으로 갔습니다.
비가 온 뒤라 그런지 땅도 축축하고 산길을 올라가는데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양지 바르고 물이 들지 않을 만한 곳에 패코를 묻어주고는 섭섭한 마음을 뒤로하고 그 길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죠. 평소에 방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데 개나 고양이가 걸어다니면 소리가 나는 그 소리 있죠. 타닥타닥 하면서 거실에서부터 제가 잠을 자는 방 쪽으로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 위로 뛰어올라서는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패코가 내가 누워있을 때 거실에서 놀다가 저에게로 오면서 하는 그 행동이었죠. 직감적으로 저는 패코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작고 애교스러운 소리로 이렇게 한번 울더니 그 뒤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론 별다른 증상이나 소리 같은 건 난 적이 없었고요. 가끔씩 생각납니다. 강아지 같은 성격의 고양이 패코, 작고 귀여웠던 그 녀석. 아마도 그때 베란다에서 봤던 그림자와 그 후에 들렸던 소리들은 아마 패코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잠시나마 옛날 일을 추억하니 그리워집니다.